안녕하세요, 포세븐입니다. 소리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날때 이렇게 한 번씩 장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찍는 게 힘드네요. 현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카카오 장기 그 광고 되게 많이 붙었어요. 친구 요청. 진건구님 반갑습니다. 일단은 이제 성적을 살펴보면 33승 32패. 그래서 이제 승강급 포인트는 10 플러스 13이고요. 전체 성적은 243승 187패로 승률 56.5%입니다. 오랜만에 왔으니까 또 오늘은 바로 진행을 할게요. 저는 원악마, 한이네요. 상대 레이팅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네요. 양귀마. 양귀마의 면상이라. 일단 차키 열고요. 저상 저 오른쪽에 있는 마들이 상당히 거슬려요. 네, 조를 달라고 하고요. 그리고 가는 거죠. 저쪽 저 상이 지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먹을 순 없습니다. 대신 이제 상으로 먹으면 가운데가 많이 헐거워지겠죠. 면상이니까. 포가 너무 오겠네요. 자, 이렇게 하면 그냥 포 몰고요.
상 먹으면 되겠죠? 생각보다 네, 쉽게 승리했습니다.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렇게 장기 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. 말을 저기다 두고 두는데 저걸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면상 형태를 갖췄는데 뭐 차가 올라가서 압박해 주고요. 뭐 이제 이렇게 상으로 좀 위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어차피 먹지도 못할 뿐더러 뭐 이렇게 뒀다고 칠게요. 이렇게 가면 네, 상에게 걸리잖아요. 그래서 이게 저는 한칸더 갔고요. 뭐 사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병을 달라고 했고 졸병대 하면 되죠. 네. 여기에서 뭐 굳이 먼저 상을 먼저 먹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병 조를 먼저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포를 먼저 몰았고요. 여기서는 조를 먹었습니다. 왜냐 하면 이렇게 먹어도 저는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.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에서 상을 먹었고요.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상을 안 먹으니까 제 마가 죽기 때문에 바로 안 먹었습니다. 이제 마를 이렇게 살려주고요. 근데 저 상이 어차피 갈 데가 없었거든요. 이제 차로 지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로 지키는 수가 있긴 한데 그래 봐야 뭐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압박이 되잖아요. 그래서 저 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이었습니다.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도 뭐 다시 먹으면 되니까 이거는 상은 주고 있었는데 그까엔 뭐 이렇게 해서 상 잡아냈고요. 그러고 나니까 이제 쉽게 기권을 했습니다. 아직 10분도 안 됐네요. 방송 시작한 지. 그렇지만 네, 승리는 했고요. 네. 33승, 34승, 네. 32패로 첫 번째 경기는 승리를 했습니다. 저 유튜브를 확인 안 해서 그러는데 87회 방송인가 그럴 거예요. 87회 방송. 대국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88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